총회장님 또 굉장히 교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. 교회 연합 활동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? 예, 저희 통합측은 뭐 지금까지 교회 연합 활동이나 에큐메니칼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. 그동안 이제 우리 기독교가 요 근래에 와서 이단의 도전, 또 이슬람의 도전, 그리고 또 동성애의 이런 도전, 많은 그런 도전을 받으면서 연합운동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한교청이 우리 개신교의 95%를 포함하고 있는데, 한교청은 교단장님들이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런 연합 기관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한교청이 결성이 됐고, 또 이어서 우리가 이제 한 기연이나 또한 기총까지도 우리가 다 통합하기를 지금 바라고 추진하고 있고요. 우리 뭐 전하 우리 통합측 교단은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 질문입니다. 이제 앞으로 한 회기 동안 교단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이제 활동해 나가실 텐데, 산하 교회와 성도님들께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. 뭐 당부하고 싶은 것 중에서도 가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,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모로 너무나 중요한 때이고, 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, 특별히 한국교회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.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예전과 같이 성장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나는 것은 사실이지만,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의 성도도 있다고 저는 믿고, 그 성도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.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, 또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에 힘쓸 때 아마 이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한국교회가 되리라고 기대하고, 또이 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합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총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요즘 한국교회가 위기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. 이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셨는데 교단은 물론이고요.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더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